이번 시간에는 브랜치와 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브랜치는 이 나무의 가지란 뜻이거든요. 개발 과정에서 분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브랜치입니다. 자, 그러면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는 큰 줄기가 있잖아요. 몸통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그 줄기가 쭉 올라가다가 이제 가지가 이렇게 쳐지잖아요.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소스 코드 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브랜치를 하는 건데요. 자, 제가 브랜치의 예를 몇개 준비했어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트위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간주를 해보죠. 근데 유저로서 트위터를 쓰다 보니까 이제 팔로잉이라는 숫자에 자기가 너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능이 너무 싫어서 여러분이 트위터의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이 기능을 트위터 팔로잉 팔로우 수를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을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간주를 해보죠. 근데 이게 트위터에선 팔로잉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작업을 하고 실험적으로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사장님이나 아니면 그 기획자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직접 그 트위터의 메인 개발 소스에다가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직장생활 어렵겠죠. 예. 아무튼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예, 그러니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브랜칭이라는 걸 만들고 그 브랜칭에다가 팔로잉 숫자를 보였다 안 보였다 할수 있게 하는 기능을 추가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반영할 건지 아니면 기각할 건지를 결정할 의사 담당자들과 함께 얘기를 해서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하면은 메인 개발 소스에다가 병합, 영어로는 머지라고 합니다. 병합을 하거나 아니면 아, 이 기능은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 기능을 그 브랜치를 버리거나 아니면 방치하는 방식으로 예, 기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브랜치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 여러분이 애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애플 직원인데 코드를 리뷰하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를 발생시키는 소스 코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작업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잡스께서 이번에 아이폰 업데이트에 글꼴 작업이 다 끝났는데 빨리 새로운 글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잡스가 빨리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메인 개발 소스에다가 배터리와 관련된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글꼴 업데이트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번에 업데이트 메인 개발 소스에다가 작업을 하면 왠지 여러분이 굉장히 쫓길 것 같거나 아니면 쪼일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배터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브랜치를 만들고 그 브랜치에서 여유롭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이제 메인 개발 소스에다가 병합, 다시 말해서 머지, 영어로는 머지를 한 다음에 다음 업데이트에서 이 배터리 문제가 해결된 이 소스 코드를 아이폰에다가 반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브랜치에 대한 제가 예, 어떤 맥락에서 브랜치를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브랜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